안녕하십니까. 청사 그림 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새들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먼저 새의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. 새의 뒷모습입니다. 새는 우리 전에 많이 그려봤지요. 이렇게 해놓으시고 있죠. 이 뿌리 하고 난 뒤에,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날개를 하면 되겠지요. 이래 놓으시고 있죠. 요만큼 요렇게 배를 채우면 된다는 게 그죠. 그러니까 배를 요 선으로까 이렇게 살짝 해가 해도 되고, 그냥 이 색으로까 같이 해도 되는데, 선을 먼저 이렇게 제가 살짝 해볼게요. 요렇게.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허벅지 부분을 살짝 그리고 그죠. 그려 놓으면은 요거 지금 발가락이 저쪽 발가락은 여기로 뭐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 그죠? 그러니까 요건 뒤꿈치입니다 그죠? 그 저쪽 발은 여기 뭐 끝이 약간 이렇게 보여도 되겠죠? 요 뒤꿈 요게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놓으시고 난 뒤에 요 부분에다가 배를 살짝 이렇게 연한 색으로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으니까 이제 몸이 다 됐다는 게 그죠? 그러면은 자, 이 정도에서 제가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그죠?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쓱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줄기를 그려 놓고 있지요. 저희 입을 한번 따라 볼게요. 이 잎은 아직 꽃안 피는 억새잎이나 갈대잎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새를 여한 마리 더 그려볼게요. 이 새는 무슨 새고 크면은요,
아주 작은 오목눈이 크는 새시디. 우리가 오목눈이 크면은 사실 그거 할 수도 있는데 뱁새 크는 게 땡겨. 뱁새. 뱁새 아시죠? 뱁새는 아주 자그마하나이, 그지요? 색도 전부 다 요렇게, 요런 색으로 됩니다. 요렇게 해놓으시고 있죠? 여기다가 제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게 뭔지 아시죠? 뱁새 집이시대, 뱁새 집. 이 뱁새는 또, 다 아시겠지만, 이 안타까운 게, 이거 뻐꾸기 아시죠? 탕난 해가지고 막, 이 새끼 낳아가지고, 알라가지고, 뱁새 새끼 다 밀어내보는 거, 그죠? 그런 거참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더라. 뱁새가 좀 이렇게 좀, 뭐, 좀 어리석은지. 뱁새 알이 4개나 나아졌네, 그죠? 자, 이거 놓으시고 난 뒤에 요런 틈에다가 미즘을 한 번씩 찍어보세요. 알을 놓을 시기에는 이 잎돌도 아직까지 좀 푸르다, 그죠?
뻐꾸기가 알을 낳아야 될 텐데, 그지요? 행복한 나날이라고 하면 적어봤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실랑가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화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